네. 많은 분들이 3프로TV를 보고 있는 이유가 네. 백브리핑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채팅창에서. 여기 채팅창에 계신 분들이니까.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네. 그 얘기부터 할까요? 그 미국 전기차. 아니, 아니. 카뱅부터? 그 좋아요. 카카오뱅크 접속 네. 잘안 돼서. 아. 어떤 분들은 이거 오늘 내 진짜. 증권사는 너무 접속이 잘 돼서 아침에 너무 싸게 팔았다. 진짜 오늘 재밌는 일이었는데, 아니 뭐 카카오뱅크 상장 다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따상을 갈수 있느냐, 안 마느냐, 뭐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뭐 하여튼 시초가는 뭐 더블로 시작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잘 돼서 상한가로 마감을 해서 사실은 뭐 69,800원 마감을 네. 했는데,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33조 원이 됐어요. 표한 번만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야, 뭐 KB 신한지주보다도 더 많은 참 금융주 최대 시가총액 금융주 대장주가 됐는데,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뭐 이건 아주 간단한 거고, 이 한국투자증권이 아침에 이제 모바일로 접속하는 게 이제 지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다 이게 오늘 얼마로 시작할 거냐, 시작하자마자 어떨 것이냐 관심이 많아서 제 주변에서도 나 카카오뱅크 들어갔는데 야 얼마 되는지 보자 하고 바로 다들 아, 9시부터 그렇죠. 시초가부터 확인하고, 꼭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하니까. 그렇죠, 궁금하려고 하니까 네. 다들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접속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접속 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투증권에서. 예. 한투증권 모바일로 접속한 분들이 좀 그랬던 것 같고, 다음 한 표시면 아마 이제 로그인까지는 주로 됐다고는 하는데, 로그인 다음에 이제 계좌 비밀번호를 넣어야 네. 사고 팔고 뭐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비밀번호를 넣어야 로그인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비밀번호를 넣고 예. 계좌 비밀번호를 또 넣죠. 그러니까 사이트 로그인을 한번 하고, 물론 뭐 아, 증권사마다 알겠어요. 아, 다 그렇죠. 달라서 제가 저도 뭐 한두 증권 쓰질 않아서 사이트 어쩐지 안으로는 들어가서, 사이트 안으로는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매매를 거래를 할 때, 하려면 내 비밀번호 네 자리. 내 자리를 또 눌러야 되는데, 거기선 접속이 아, 오류가 잘안 났다는 거예요. 됐다. 그래서 아마 저런 공지사항, 지금 폭주로 인해서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게 떴다는데, 로그인이 된 분도 있고 안된 분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 하여튼 한 10시 30분 정도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나는 그때 들어가서 팔려고 그랬는데 못밀 팔았다. 때문에 못 팔았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 근데 못 팔고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 고마운 일이에요. 그거는 피해가 없는 거죠. 피해가 없는 거죠. 없는 그래서 거죠. 이번에 그 보상 한투증권 보상한 거 보니까, 일단 보상을 하는데 네. 보상 대상자는 오늘 판 사람. 아, 오늘 판 사람. 오늘 판 사람이 일단 대상자예요. 오늘 안 팔고 내가 팔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접속이 안 돼서 못 팔았다 하는 사람은 뭐 물론 상한가 갔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좋은 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 아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나는 진짜 그때 팔려고 들어갔다. 근데 막상 못 들어가서 못 팔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 팔려고 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의사가 확인이 안 의사가 확인이 된다. 안 되니까 그 네. 이후에 전화로 주문해서 내가 팔을 건 혹은 네. ATS에 들어가서 팔았건, 시간이 지나서 다시 로그인이 돼서 어쨌든 팔아야 팔았건, 된다. 어쨌든 판 사람이 대상이라는 안 거예요, 일단. 팔았다면 본인이 접속을 했다가도 팔려고 접속한 건지 구경하려고 접속한 건지 확인할 방법이 다른 없다는 종목 거죠. 때문에 접속한 네. 건지 우리는 알수 없으니 당신의 피해를 당신이 입증해라.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오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오늘 이게 카카오뱅크 주가 차트거든요, 오늘 네. 하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네. 이렇게 쭉 금방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끄러진 그 시점이 이제 접속 불량이 됐던 그 네. 시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저 고점에 시작하자마자 고점에서 팔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 뒤에 좀 떨어진 지점에서 절지면서 팔았다. 팔았다. 예를 다른 들면, 수단으로. 네, 다른 수단으로 어떻게든 팔았다. 네. 아군 뭐 H 그 모바일이 다시 개통이 돼서 나중에 팔았더라도, 나중에 팔았더라도 어쨌든 팔은 사람을 대상으로 나는 앞에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간 게 네. 난 팔려고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하면 그건 받아들여준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뒤에 오후에 뭐한 6만 얼마에 팔았다, 예. 6만 얼마에 팔았다 하면 내가 접속한 시점에 주가하고 내가 판 주가하고 네.
그 차액을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아, 접속이 원활했으면 접속한 후에 뭐 몇초 안에 파셨을 테니까 네. 접속한 시점 근처의 그 가격과 네. 실제로 나중에 판 가격의 그 차이를 봐서 차액을 보상하겠다는 거죠. 다행히 비싸게 팔았어요. 고맙습니다. 이건 다른 거고 네. 네. 앞으로도 계속 한 투 잘 이용해 주세요 하는 네. 거고 네. 차이가 나서 손해를 봤다 하면 그건 물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접속했는데 네. 나는 그냥 수속과 확인하려고 접속했다고 하더라도 그랬더라도 그 시점이 만약에 자기가 기억에 본인의 기억에 좀 더 높은 가격대에 내가 네, 예. 접속을 시도했고 실제로 이후에 좀 더 낮은 가격에 팔았다면 나는 피해자로서 보상받을 네. 수 있다. 그러나 보상받을 수 접속을 있습니다. 했는데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안 팔았으면 그럼 보상이 아니 그리고 보상이 없기도 하고 실제로 상한가로 끝났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다행히 상한가니까 네. 못 팔았다는 분의 손해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하한가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안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접속하는 거 안 되길래 그냥 왜 안 되지 하고 말아서 그날은 그냥 보냈더니 마감가가 하한가였으면 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가격이 됐다면 네. 야 그때 접속이 잘 됐으면 내가 팔 수 있었는데 실제로 팔려고 접속했다가 마음이 안 되거나 해서 못 팔았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분은 그렇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주장해도 네가 그 팔려는 의도를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소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대체 매매 수단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화도 있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네, 되는 네, 거니까 네. 정말 팔고 싶었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팔았지 않겠냐. 않겠느냐지만 아니 시초가가 7만 원이고 종가가 5만 원에 끝났다면 나는 7만 원에는 팔려고 들어갔다가 팔았는데 네. 6만 원에 어떻게 전화 주문해서 파냐? 내 팔고 네, 싶은 가격이 네. 아니라서 못 팔았다. 그러니 그럼 다시 7만 원 만들어 놔라 그럼.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억울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 경우라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짜 말씀하신 오늘 같은 경우는 다행히 종가가 높았으니까 그렇죠. 부분에 논란은 없으나 네. 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그건 증권사 쪽의 논리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게 지난번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그 상장했을 때도 미래에셋도 거의 비슷한 일이었었거든요. 네. 그때도 예. 보상 기준 보니까 이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판 사람 네. 그날 판 사람들이 아침에 접촉하려는 시도가 접속의 시도가 있었다. 네. 그럼 그 시점에 팔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그 차액을 보상한다. 딱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팔지 않은 사람은 어쨌든 네. 우리가 보상하기 어렵다. 그 사람이 지어낸 말인지 아니면 진짜로 팔려고 했다는 건지를 어떻게 알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은 전화도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전화도 다 전화 접속으로 하려고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전화라도 되겠습니까? 전화도 잘 안 된다고 전화도 안 되니까 네. 결국은 그날 그런저런 이유로 못 팔았을 수 있는데 네, 네. 안 팔았으니까 이거는 뭐 팔 목적이 없으셨습니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좀 잘못된 것 같기는 해요. 뭐 소송을 통해서 뭔가 선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맞아요. 뭐 근데 하여튼 우스갯소리로는 네. 뭐 이것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오히려 그래서 한투가 접속 불량이 나서 네. 팔 사람들이 못 판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한투증권이 사실 이번에 굉장히 관련되신 분들 많은 게 이번 공모할 때 KB증권이 주관사가 했습니다만 그 네. 다음으로 개인 그 청약 물량이 많은 데가 한투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한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셨을 거예요. 근데 한투가 카카오뱅크에 주주잖아요.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매도를 막았다. 에이 그거는 이건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약간 그런 측면도 있긴 있었고 가끔은 그리고 이게 뭐 오늘은 로그인은 됐으니까 네. 로그인은 됐으니까 나는 팔려고 접속했다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데 때때로는 전산이 몰리면 로그인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접속 기록도 안 남나? 그럼 접속 기록도 안 남아요. 아 그럼 진짜 입증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는 접속 기록이 있습니다.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손님은 접속 기록이 없으시네요 라고 하면 나는 접속을 시도했는데 분명히 그날 근데 튕겨서 나온 거지 튕겨서 나온 건데 접속 기록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내가 찾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문제네. 접속을 할 예를 들면 전화 같은 경우에 전화를 시도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습니다 하면 내 통화 기록에는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시도했다는 시도했다. 입증이 되는데 네. 앱에 로그인을 버튼을 눌렀었다는 건
기록이 안 남잖아요. 내 그렇죠. 휴대폰에는. 그렇죠. 그럼 증권사에서 접속 기록이 있음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증권사가 그 접속 기록을 보관 안 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고 우기거나 증권사가 그러면 접속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걸 어떻게 보상받지? 뭐 그런 고민도 있었고 오늘은 로그인도 안 됐다는, 분들도 많네요. 진짜 그러니까 로그인이 안 됐던 분들은 전화를 하셔서 로그인은 안 됐으나 접속 시도 기록이 있느냐 그걸 확인해봐야 되겠어요. 물어봐서 접속 시도 기록이 있다고 하면 그 접속 시도 기록에 대한 자료를 불편하시지만 받아두셔야 나중에 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접속 기록도 없다. 나는 로그인을 했는데 접속 기록도 없다 그러면 혹시 그때 파셨으면 그날 파셨으면 판 거하고 네. 로그인을 시도했는데 접속 기록이 없다고 주장한다라는 네. 거하고 같이 민원을 제기하시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 증권사가 이런 일이 자주 있는데 보상을 하는 그 스탠다드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매우 제한적이에요. 자칫하면 또 큰 돈 물어줘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아 그게 하여튼 참 이게 워낙 이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예.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좀 결정적인 순간에 접속이 이렇게 안 돼버리면 네. 곤란하긴 한 것 같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뭐 하여튼 이 한투 관련되신 분들은 한투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라는 코너에 보상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잘 해보시죠.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이런 일이 있는데 꽤 종종 있더라고요. 오늘은 네. 세당이 안 되시더라도 알아두셨다가 아 그렇다고 하는구나 하면 그러니까 접속을 시도하는데 접속이 잘 안 됐다라고 네. 하면 네. 접속을 시도했던 화면 캡처라도 해두세요. 맞아요. 그거 진짜 좋네. 그럼 나 그때 네. 접속하려고 했다 지금. 맞아요. 이거 봐라. 맞아. 미쳤냐 이때 화면 캡처를 내가 왜 해놓겠냐 갑자기. 뭐 그런 맞아요. 것도 있을 그 시간이라도 있고. 딱 나올 테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입증을 조금 해야 돼서 네.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뉴스는 미국의 전기차 계획이 업그레이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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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을 서명했다는 뉴스인데 네.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친환경 차로 하겠다 네. 이런 뉴스예요. 근데 원래 이제 업계에서도 자동차 업계에서도 한 2030년에는 한 38% 정도는 가만히 있어도 네. 친환경 차로 될 것 같다는 원래 예상은 있었는데 그걸 네.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그러니까 새로 구입하는 차의 절반이 친환경차가 되도록 하겠다. 특별히 그런 노력 안 하면 한 40%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지만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해라. 그래서 한 50% 정도로 네. 하겠다는 거고 당연히 뭐 전기차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제 그 50%의 친환경차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도 포함하는 걸로. 그러니까 뭐 하이브리드 차를 여기 빼느냐 놓느냐도 약간의 관점 차이가 있던데 네. 어쨌든 여기는 이것까지 해서 뭐 한다는 건데 그 유럽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유럽은 조금 기준이 다르잖아요. 탄소 배출을 줄인다. 그 신차의 몇 퍼센트가 전기차 아니고, 이런 통계는 잘 안 하고 아니고 뭐 탄소를 줄인다는 거지만 네. 어쨌든 유럽의 경우에도 35년까지는 탄소 배출 0이라고 했으니까 네, 네. 그래도 신차는 다 하여튼 친환경차로 무조건 해야 되는 하이브리드 아니고 무조건 전기차나 수소차나 뭐 이런 것도 하겠다는 거고 중국도 사실은 35년부터 내연 기관은 전부 다 없애겠다고 발표는 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50%는 전기차, 50%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미국은 아 중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이나 유럽이 조금 더 강력한 거예요. 미국은 30년까지 반만 하고 완전히 없앤다는 계획은 아직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유럽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계획이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이 전기차는 특히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게 네. 우리나라 최대 수출 자동차 수출 시장이니까 이제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심거리인데 물론 뭐 현대차가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한 걸 보면 정말 미국 그 마치 트럼프를 연상시키듯이 바이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우선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인데 오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다. 이건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네. 발언을 했고 원래부터 한 친환경 산업에서 하여튼 뭐 100만 개 일자리 만든다는 게 원래 공약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여튼 그냥 우리가 친환경차로 환경을 위해서 늘린다가 아니고 네.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건 친환경차로 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백악관에 이걸 발표하면서 미국 차들 왕창 가져와가지고 저 차는 네, 이제 예. 지프의 그 전기 하이브리드 카거든요. 실제로 타서 막 실승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차에 대해서 막 너무 좋다 이런 것도 했고 요 네. 다음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오늘 백악관 요 다음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뒤에 있는 배경의 차는 포드의 이제 전기 픽업 트럭이거든요.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친환경차 그 서명 행정 서명을 하면서 미국의 전기차들을 쭉 갖다 놓고 예. 그리고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의 위원장을 불러다가 네. 같이 이제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미국의 자동차 업체 일자리와 관련된 행사라는 상징적인 사건인데. 오늘 희한했던 건 이거보다도 이슈가 됐던 건 테슬라를 안 불렀다는 점이에요. 상징적인 전기차인데 테슬라가 미국에 지금 80% 정도 재거든요. 전기차에 테슬라를 빼고 사실 전기차를 얘기하는 게 웃기는 건데 네. 테슬라를 안 불렀어요 여기에.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심지어 자기 트위터에 네. 테슬라가 초대받지 못하다니 이상한 것 같다 이런 트위터도 올릴 정도. GM도 부르고 포드도 부르고 크라이슬러의 모회사니까 스텔란티스도 부르고 다 불렀는데 여기만 뺀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제 외신에 나온 해석 중에 하나는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전미 자동차 노조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테슬라 내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했었던 시도가 있었는데 네. 그 직원을 뭐 해고했어요. 이게 자동차 노조의 주장이지만 테슬라에서 그래서 이 자동차 노조에서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소송도 하고 반노조 자동차 회사다.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노동관계위원회에서 시정 명령 받기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발언들 보면 굉장히 노조는 인정하지 않는 듯한 뭐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뭐 염두에 두고 안 부른 거 아니냐고 아니냐.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외신에 나온 해석들은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그래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하려고 한다. 아 그럼 예 예. 2030년까지 이게 걱정이 하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미국의 자동차 전기차로 바꾸는데 그러니까 미국 생산 미국의 일자리를 위한 전기차 네. 전환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공용차도 한 40만 대 이상 되는데 이것도 다 전기차로 바꿀 예정인데 네.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 50% 쓴 전기차만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미국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대차도 지금 전기차를 미국에 많이 팔아야 되지만 미국에서 이제 뭐 생산해야 되고. 부품의 50%? 네. 부품 회사들도 지금 미국으로 진출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현대차는 그나마 대응이 되겠지만 지금 문제는 한국 GM이라든가 르노 삼성이라든가 조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GM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볼트 EV라고 전기차 팔잖아요. 그것도 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를 수입해서 파는 거거든요. 네. 한국 GM이 이 전기차 GM의 전체적인 전기차 생산 계획에서 우리도 좀 포함시켜달라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네. 미국 GM에서 계속 빼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이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기차로 돌아가는데 한국 GM은 전기차 생산 배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르노 삼성도 마찬가지. 르노 삼성도 지금 작년에 SM3 그 전기차 생산이 단종된 이후로 전기차 생산이 없어요. 왜 우리나라 공장에는 전기차를 배정해주지 않나요?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르노도 마찬가지고 GM도 마찬가지고 우선적으로 제일 잘 팔리는 자동차를 미국에 자국의 공장에서 돌린다는 거예요. 일단 우선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공장들에 있는 공장들은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전기차라는 게 내연기관차하고 달리 뭐 네. 만들기도 좀 쉽다고 하잖아요. 부품도 네, 간단하고. 간단하고 만들기도 쉽고 그래서 생산 인력도 적다. 뭐 그렇게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기차로 바꾸는데 전기차 생산을 자국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런 데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그 생산성이나 등등에서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네. 들긴 하는데 걱정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에 사실 얼마나 잘 대응할 것인가가 네. 중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목표는 신차의 몇 퍼센트가 전기차 이런 게 목표인데요. 네. 지금은 신차의 뭐 한 몇 퍼센트쯤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자릿수겠죠? 지금은 그렇겠죠. 예. 미국의 전기차. 네. 그런데 아마도
신차의 한 40% 30%나 40% 정도가 전기차가 되면 아마 80% 90%로 금방 갈 거예요. 아, 그럼요. 인프라도 깔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전기차를 탈 건지 휘발유차를 탈 건지를 양쪽에 다 그냥 개성별로 알아서 타세요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결국은 더 편리한 인프라 쪽으로 몰리는 거라서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신차의 한 20% 정도만 전기차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목표일 거예요. 어차피 처음에 넘어갈 때 아예 전기차가 낮거나 그냥 얼리 어댑터나 타는 차로 하는 거는 그거는 가능하죠. 그리고 대부분이 전기차인 것도 오히려 가능해요. 그런데 한 20, 30% 정도만 전기차 신차 구매 20, 30%만 전기차가 되도록 하는 시츄에이션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소비자들은 전기차로 가면 다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애매모호한 정도의 소비자 규모가 전기차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휘발유를 선택하는 건 존재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기왕 한 40% 정도까지가 가능하다면 60% 70%도 금방 가능하다. 라는 건 아마 알고 한 것인가? 네. 처음에 하여튼 뭐가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전환을 빨리 한다고 하니까 조금 뭐 변화는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말씀드린 이 전기차와 관련한 계획의 뉴스는 그냥 뉴스예요. 투자와 관련한 무슨 종목을 언급해드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국차가 좋아진다는 건지 미국차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지는 사실은 모르죠. 그러나 이런 뉴스들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시는 게 어찌 보면 투자에 좀 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시황보다는. 그래서 백브리핑을 많이 좀 보시라. 감사합니다. 14,000명. 많이 들으시네요. 자, 잠시 후에 일당백 인터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금, 주택연금에 대해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집이 있으면 집을 맡기고 노후에 이제 생활비를 타서 쓰는 건데 제도의 어떤 면이 좀 고민거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